김문단. 깊은 숲속에 많은 동물들이 서로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며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그 숲속에 못난이 공작새는 언제나 자신 없었어요. 난 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혼잣말로 투덜거렸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넌 용기가 없을 뿐이란다.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단다. 못난이 공작새는 힘없이 고개만 흔들 뿐이었어요. 어느 날 숲속에서 염소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마이크 시험주. 우리 마을에서 장기 자랑 대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여 실력을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날부터 숲속 동물들은 야단을 났어요. 내 체지 넘기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거야. 대구르르르르르 펄짝 펄짝 다람쥐는 신이 나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곰은 나보다 힘센 동물 있으면 나보라고 으라차차차차 바위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하지만 못난이 공작새는 나무 뒤에서 울고 있었지요. 얼리리꼬 얼리리, 못난이 공작새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메롱. 못난이 공작새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난 왜 잘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을까? 그때 할머니가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가야, 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지금부터 꼬리에 힘을 주는 연습을 100번만 열심히 해보렴. 그날부터 못난이 공작새는 열심히 연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 둘, 셋! 처음엔 반기만 나왔지요. 힘들어도 꾹 참고 100번만 열심히 연습해봐야지. 하나, 둘, 셋! 드디어 장기 자랑대회 날이 되었어요. 숲속 동물 친구들은 서로 자기의 모습을 열심히 뽐냈지요. 제일 끝으로 못난이 공작새가 무대에 올라갔더니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못난이 공작새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하러 나왔을까? 못난이 공작새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똑똑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도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남을 놀리거나 함부로 말하는 행동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바로 그때 못난이 공작새는 꼬리에 힘껏 힘을 줬어요. 하나, 둘, 셋!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꼬리가 펼쳐진 거예요. 와, 저렇게 멋진 꼬리는 처음인걸. 우와, 정말 아름답다. 우와.
장기자랑 대회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장기자랑 대회 1등은 못난이 공작새. 박수! 박수! 모두들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날부터 숲속 친구들은 서로를 존중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